만들다 중간이에요. 튀김인가? 만들다 갑자기 생각난 거야.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이렇게 이때. 준비해놓고 네. 한박전? 완자인가요? 완자지. 미트볼. 아~ 잡아. 미트볼. 미트볼 만드는 거 아네?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것도 이제 스킬에 이렇게 딱 주물러서 이거. 그렇지. 이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딱 잡아요. TV에서 봤어요. 이렇게 잡고 앉아서 그렇게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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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렇게. 예를 들어서 이렇게. 아. 이거는 시켰죠. 집에서 저 자기들 거 한번 해 봐. 이제 모양을 더 이쁘게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놓으면 되고. 손으로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, 이제. 똑같이 동그랗게 다 크기가 똑같을 필요 없어요. 네, 네. 윤상 씨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면 지가 섞게. 짜장면 섞듯이. 이 상태에서 잘 봐요. 양파. 양파 또 저희가 쓰려. 아까 소스 만드는 거 봤었죠? 자, 양파 넣어주고. 아, 양파 치고 넣어요? 네.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? 양파 넣고 버섯 넣고 그냥 볶아준 거예요. 살살 약한 불에. 만약에 이게 양파나 버섯 때문에 미트볼, 이 미트볼이 부서진다. 부서질 것 같으면 미트볼을 다 먼저 건져내고 그냥 하면 돼요. 네네네. 여기에 버터. 여기다 뭐 넣을 것 같아? 후추요. 자, 우유를 붓는 거예요. 아하. 아~ 우유에다 밑볼을 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하. 자, 봐. 와. 살짝 반 정도 당길 정도. 이제 우유가 끓어오르면서 나머지 미트볼이 안에까지 익히고 미트볼에 있는 육즙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. 우유 간을 보면 싱거울 거예요. 이거를 소금으로 약간은 좀 짭짤할 것 같이 간을 해. 소금 간을 하는 순간 맛이 정말 소스 맛이 확 날 거예요. 소금 간 한 다음에 나는 마늘 향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면 마늘 가지가 좀 넣어요. 간 마늘을. 이제 우유를 좀 졸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걸쭉하게. 네. 자,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냥 주는 게 아니야. 바게트 빵 같은 거 있잖아요. 보통 빵집 가면 빵 정도로 이렇게 싹 담아서 딱 이렇게. 와. 이래 버리면 있어 보이잖아요. 완전 있어 보이네. 자, 각자 테이블에 가서.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저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에서 자. 먹어야 되겠다. 자, 이렇게. 자기 거 자기가요? 그럼 쑥쑥 잘라가면서. 이렇게. 그리고 빵. 들어봐요. 자. Dressed in holiday style, in the air. 와, 우유도 없어? 왜 이랬어요? 이게 몇 대 몇이지? 100이요. 아니. 소 100. 아, 소 100%? 네. 그것도 궁금하네. 맛있다. 진짜요? 와, 소고기 100% 괜찮네. 돼지고기 100%보다 낫네. 그래요? 아, 재료가 몇 개 안 좋아요. 에 괜히 돼지로 했어. 아닌 것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난 내 게 맛있어. 확실히 섞는 게 낫다, 그렇지? 그죠. 요새 마트 가면 와인 뭐 4-5천원짜리 네. 많잖아요. 그거 갖고 조금 과일 있는 거 신경 쓰면 샹그리아. 샹그리아. 스페인의 국민 음료. 사랑이란 거 나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 같았죠. 사랑은 그렇게